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 이거를 완전히 뭐 독립됐다거나 독립적 의사결정을 한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미국의 정부하고 이제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라고 하잖아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상관없이 한다는 게막 관계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정부가 정확히 말하면 근데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이제 의회 이런 정치적인 조직으로부터 독립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100%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준은 법률상 연준의 임무가 두 가지입니다. 임무가 하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물가 안정이에요. 통화 가치 안정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근데 중요 통화 정책 최근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거의 뭐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의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이거는 이게 좀 상충되는데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고용이 많아지잖아요.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 좀 다른다고 틀려요. 영국이랑 유럽 좀 달려서 경제를 실질적으로 성장시켜서 고용을 확보하는 것도 그 임무 중에 하나예요. 이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실업률이 아주 낮잖아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하니까 금리를 더 올려서 긴축을 쪼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실업률이 늘어나서 아 지금 고용 사정이 안 좋다. 그럼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대통령이나 의회로부터 직접적으로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법률상 이게 명시적으로 그 과제가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이 지금 연준은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의회 감독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 뭐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너희들이 좀 제대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연준의 지금 그 연준의 이사회죠. 상층 기구인 연준 이사회는 그 7명의 이사들이죠. 거버너들이 사실은 전부 다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임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100% 독립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연준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들은 거에 따르면은 이 연준의 그 자본이 유대계 쪽에 많이 잡고 있어서 미국의 사실상 주인이 이제 유대계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진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월가 같은데 이제 주요 금융기관에 보면 유태인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유태인들이 뭐 금괴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계도 많고. 또 학계에도 많고 이제 인구 숫자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그쪽 진출한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부 어떤 이제 그책 같은 경우나 다른 정보 그 원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지나치게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이제 확산이 돼서 거의 맨날 뭐 로스차일드나 이런 그쵸, 이런 집단이 거의 지금도 아직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약간 과장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아주 상세하게 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과정 이걸 제가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의외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이 그 만들어지게 된 과정의 역사를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로스차일드가 뭐 깊숙이 개입했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연준을 만들 때 이제 윌슨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윌슨 대통령이.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때 민주당 상원이나 하원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제 그룹이 뭐냐면은 그 윌리엄 브라이언이나 당시 이제 국무장관인데 그 국무장관이 말하자면 미국 내 당시 이제 19세기 말부터 미국에는 거대한 진보 그룹이 있었어요. 진보적인 세력들이. 말하자면 경제적인 약자들, 농민들이랄지 이런 수공업자들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약자들을 위한 어떤 금융체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금융자본이 독점적인 거대한 금융자본을 견제하는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연준은행, 12개의 연준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가맹은행들이 주주가 된 은행이지만 상총부의 별도의 기구를 만든 거예요. 연준 이사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감독을 하잖아요. 네. 그건 정치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그 사람들과 관계없는. 그 기구를 일순 대통령이 이제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 진보 진영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로스차일드의 다 좌지우지해서 만들었다면 네. 그런 거 아예 안 만들었겠죠. 그렇죠. 뭐 하나 정책 통제를 받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꼭 팩트가 아니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그 당시 진보 진영의 거대한 진보 진영의 그 의사 그 사람들이 반대했으면 안 됐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예. 네. 네. 그 제가 이제 뭐 재테크 책이나 이제 네. 특히 로버트 키오사키 그 책들을 보면은 네. 이 달러를 이제 종이 조각이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네.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는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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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믿지 않으면 이제 이건 이제 종이가 돼버린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뭐 네. 화폐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네. 어디 투자해야 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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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 처음에는 이제 금화나 은화에서 시작해서 사실적 가치가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금화 은화가 갑자기 종이가 되면서 네. 그 가치를 잃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화폐 역사를 보면 의외로 소위 지폐, 네. 종이 돈이 네. 빨리 출현합니다. 그게 이제 식민지 시대. 네, 이미.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미 이제 금화나 은화 이런 주화가 가장 이제 가치가 있었던 네. 소위 이제 우리가 그걸 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품 특정한 가치를 가진 물품에 의해서 표상되는 화폐만 진정한 화폐로 여겼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역사 그때 당시 이제 그 매사추세츠주 이제 식민지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캐나다하고 이제 캐나다에 좀 그때는 식민지 시절이죠. 그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시민들은 이제 그 이제 뭐라 하면 병사를 모집을 하면서 네. 병사들 그냥 이렇게 돈도 안 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전쟁 물자도 구입을 해야 되고. 네.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뭐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적당히 그쪽에서 네. 이렇게 좀 약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저는 그 졌어요. 왜요? 네. 돈이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그 말하자면 징집돼서. 복무를 했던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만이 이렇게 차가지고 이거 빨리 돈 내놔 그러는데 돈 줄 돈도 없고 뭐 금화 은화가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일종의 신용 증권이라고 이제 그 일종의 증권이에요 종이에다 써서 네. 준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얼마짜리 뭐 이렇게 해서 준 건데 그게 왜 그럼 효과를 얻느냐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네. 나중에 너희들 아니고 우리한테 세금 내야 되잖아. 네. 세금 낼 때 이걸로 세금 내면 돼.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시민들이 나중에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100달러든 네. 만약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네. 그래? 그럼 이거 쓸모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건 그때 당시 식민지 정부였지만 네. 지금은 이제 국가죠. 네. 지금 모든 그 불안 지폐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폐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의 지금 달러 지폐가 감을 잇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권력인 거예요. 말하자면. 법정 통화라는 쉽게 말하면 국가에 대한 공적 의무,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뭐 벌금을 납부한다든지 그런 의무를 이행할 때 이 돈을 쓰면 효과가 있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개인 간의 민사상 채권 채무를 이행할 때도 이 돈으로 하면 효력이 발생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건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가라는 힘, 조직이라는 힘. 네. 이 말하자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다 국가의 신용이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의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권력이라는 건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조세권이라는 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증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세금 이걸 낸 걸 해줄게. 네. 이건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식민지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들이 이제 그 식민지 이제 예를 들면 뭐 옛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총독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영국이 네. 이제 본국이 임명을 하는 거고 네. 의회는 자치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대부분 이제 시민들의 그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네. 그 의회에서 이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 지역의 화폐야, 우리의 화폐야 이런 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공동체적 우리가 우리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네. 수단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네. 근데 그게 써 보니까. 자, 내가 이제 받았어. 이걸 받았는데, 당장 자기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 자기가 좀 물건이 필요하니까 어디 가게에 가서 아, 내 이거 좀 낼 테니까 이거 좀 받아줘. 근데 그 상인도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면 100달러 가치는 인정을 안 하고 아, 적당히 70달러만 인정해 줄게. 할인을 해서. 네. 그게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상품권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예, 예. 지금 지역 앞에서 마찬가지. 상품권 같이. 네, 네, 네. 그렇게 유통 되니까 점점 이제 쓰인 거예요. 그게 거래. 네, 그렇죠. 한국 거래. 네, 네. 그래서 이 지역 앞에가 미국 식민지 시대 때 영국이 실제로 주화를 그때는 중산주의 정책을 취해가지고 금화나 은화 같은 주화를 식민지에서 유통되는 걸 되게 원하지는 않았어요. 다 본국으로 회수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항상 만성적으로 그런 부족, 화폐 부족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가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경제의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경험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되고 나서도 소위 컨티넨탈 뭐 이제 그 달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폐예요 말하자면. 그거를 발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 이 지폐가 뭐 그런 아주 효과가 있더라.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컨티넨탈 달러가 워낙 이제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건국을 하면서 그걸 바꿉니다. 이제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한 네. 화폐제도로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다시 이제 이런 순수한 지폐가 등장한 거는 남북전쟁 때. 소위 이제 북군이 그 북부 네. 쪽이죠. 네.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지도하던 그 리더하던 그 북부 쪽에서 그린백을 발행을 하죠. 그린백이란 네. 그거는 금과 은과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순수한 지폐예요. 다만 그것도 그러니까 법정 통화 지위를 인정을 한 거죠. 네. 오케이 이거 가지고 그냥 세금도 낼 수 있고 벌금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가치를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폐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돈이지만 네. 이걸 가지고 그럼 아무 무가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낼 때 네. 이걸로 내면 인정되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어쨌거나 세금 낼 때는 받아주니까 당연하죠. 예.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민사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이 지폐로 냈어요. 지폐로 이제 돈을 갚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채무자인데 내가 이제 우리 진행자님한테 내가 이제 1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이걸 냈어. 근데 아, 나 이거 종이전이니까 안 받을래. 나 금으로 줘. 네. 달러로 줘. 해도 네. 네. 내가 그럼 버버리다 공탁을 해요. 이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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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내고 그러면 그 효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효과가. 그러니까 민사 거래도 효과가 있는가. 그만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법률적, 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 가치가 없다.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부가 이제 권위를 잃거나, 그렇죠. 힘을 잃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완전 정의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완전 정의가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 뒤에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게 좀 본질적인 네. 문제인데, 예를 들면 네. 나중에 좀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죠. 예, 예, 예.